안녕하세요, 국순이에요. 덩덩 덕쿵!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우리나라 음악인 국악이에요. 국악은 한국 음악의 준말이에요. 그렇다고 한국에서 연주되는 모든 음악이 국악은 아니랍니다. 한국에서 연주되는 음악 속에는 서양 음악도 많기 때문에 이미 한국에 뿌리를 내린 음악이나 한국적 토양에서 나온 음악을 국악이라고 해요. 서양 음악에도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우리만의 음계가 있답니다. 우리나라 음계는 총 12개의 음으로 되어 있고 율명이라고 해요. 율명을 이해하기 쉽게 도레미파솔라시도로 표현하자면 황종, 대려, 태주, 협종, 고선, 중려, 유빈, 임종, 이칙, 남녀, 무역, 응종. 우리나라에도 서양 음악 못지않은 아름다운 음계가 있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건 우리나라의 악보의 한 종류인 정간보예요. 위에 말한 율명을 통해서 이 정간보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보는 세계 음악사에도 빛을 발하는 대단한 창작물이에요. 정간보의 위대성은 이 악보가 동양 최초로 음높이와 리듬을 동시에 표기했다는 데에 있어요. 국악에서는 장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악을 잘 모르는 사람도 타령이니 국거리니 하는 말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것들은 장단의 이름이에요. 이 외에도 자진몰이니 희몰이니 하는 장단이 있어요. 이때 몰이란 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진몰이는 자지러지게 몰고 가는 것이고 희몰이는 휘몰아서 빠르게 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이두 장단은 한국 음악에서는 아주 빠른 장단에 속한답니다. 여러분은 혹시 90년대 중반에 유행했던 가요 중에 판소리 흉보가를 딴 흉보가 기가 막혀라는 노래 기억하시나요? 이 노래 중 흉보가 기가 막혀, 흉보가 기가 막혀 하는 부분이 바로 휘몰이 장단입니다. 장단에 대한 이야기는 음악을 직접 들려주지 않고서는 설명하는 일이 쉽지 않죠?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장단을 통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국악이 연주돼요. 그럼 우리 국악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이름이 나 있는 우리나라 음악은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물놀이예요. 사물놀이는 농민들이 하던 풍물에서 유래됐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난타에도 사물놀이의 리듬이 많이 가미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이 두 가지나 있는데요. 바로 종묘제례악과 판소리예요. 종묘제례악은 조선시대 왕실의 제사음악인데요. 550년이나 된 왕실 제사음악이 완벽하게 남아있는 세계적인 우리 음악이에요. 판소리는 2003년에 유네스코의 세계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판소리는 세계의 유일무이한 1인 오페라라고 할수 있는데요. 가수가 북 반주에 맞추어 여러 등장인물의 역할을 혼자 다한다는 점이 판소리만의 특징이랍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다른 훌륭한 전통 음악을 많이 갖고 있답니다. 이처럼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보면 우리나라 국악이 서양 음악만큼이나 체계적이고 다양하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국악에 사용되는 악기는 서양 악기만큼이나 다양해요.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 악기만 소개해 드릴게요. 국악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가야금을 모르지 않겠죠? 가야꼬라고도 하며 12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야금으론 이런 가늘고 섬세한 소리가 난답니다. 검은고는 현금이라고도 하며 6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로 줄을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굵지만 슬픈 소리를 내는 악기랍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을 타면 환승역마다 나오는 음악이 있지요? 이 음악은 보통 퓨전 국악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주선율의 악기가 바로 해금이에요.
해금은 소리가 낑낑대는 것 같다고 해서 깡깡이라 불리기도 한답니다. 대금은 가로로 부는 악기로 젖대라고도 해요. 대금은 굵고 센 소리를 내는 악기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음악이 바로 우리 국악이에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우리 주위에 많은 국악 공연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국악을 즐겨보는 게 어떨까요?